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경주시의 추석맞이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.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8일 문경시에 구호 성금을 전달한 데 이어 주호식 운영이사와 정재원 사무총장이 경주시청을 방문해 성금 1,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. 전달된 성금은 경주시 취약계층 200세대에 7만 5천 원 상당의 생필품과 쌀 등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. 지난 56년 동안에 저희 국가조찬기도회는 매년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지도자를 모신 가운데 기도회만을 실시해 왔습니다. 그렇지만 작년 초 이사회 때 현 회장이신 이봉관 회장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나눔과 또 섬김과 또 이웃 사랑을 위해 사회 공헌 활동